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202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불과 다 함께 큰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전득에 이르자라고 하는 반야 심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법회집 55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은 반야 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이모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해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는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을 없애느니라 무가해. 허허무요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멀리 잘못된 생각을 여이어서 마침내 열반을 이루었나니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얻는 것이 잃는 것이고요. 또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알면요, 굳이 얻으려 할 것도 버리려 할 것도 없게 되니까 결국 얻고 버린다는 집착을 떠나게 되고요. 집착을 떠나게 되면 결국 탐진치가 없어질 것이고요. 탐진치가 없어지면 마음의 걸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걱정, 근심, 번뇌가 사라져서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인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늘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행복과 불행이란요, 환경과 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요. 또한 거울에 깨끗한 것을 비추거나 또 더러운 것을 비춘다 해도 거울은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없죠. 또한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결국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해도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과 구름과 같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여러분들 늘 여여한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20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